주십니다. 여호수아 지금 6장 개역개정과 NIV로 공독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부터입니다.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The seventh time around, when the priest sounded the trumpet blast, Joshua commanded the people, shout, for the Lord has given you the city. 그래서 항상 일곱 번째, 여기 완전수이면서 럭키 넘버라고도 하지요. 일곱 번째 돌았을 때에, which sounded the trumpet blast, 트럼펫을 크게 빵 하고 이제 불게 되었고요. 그리고 Joshua commanded the people, 이제 드디어 명령하였습니다. Shout, for the Lord has given you the city. 하나님께서 이 성을 너에게 주셨느니라 이렇게 하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Around 하면은 부사로 쓸 때는 약 또는 뭐뭐쯤 둘레 치수가 뭐뭐인 그런 뜻이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The city and all that is in it are to be devoted to the Lord. Only Rahab, the prostitute, and all who are with her in her house shall be spared, because she hid the spies we sent. Be spared 하면은 해를 입지 않다, 목숨을 살려주다. 여기서 shall be spared. 올리라합과 그리고 그녀의 집에 있는 사람들만 살게 되었지요. 여기서 hid, H-I-D는 hid 또는 hide의 과거 분사입니다. hide 할 때는 동사로서 남이 보거나 찾지 못하게 감추다, 숨기다 그런 뜻이 있고요. 그리고 HID, hid로 발음을 여기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약속대로 라합의 그 기생, 라합의 집에 모인 숨어있는 사람들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city and all that is in it are to be devoted to the Lord. 거기에 모든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는 것이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18절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But keep away from the devoted things so that you will not bring about your own destruction by taking any of them. Otherwise, you will make the camp of Israel liable to destruction and bring trouble on it. Devoted, 그래서 형용사로서 헌신적인 그런 뜻입니다. Destruction 하면은 명사로서 파괴, 파멸, 말살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liable 하면은 형용사로서 무엇에 비용을 지불할 법적 책임이 있는 그렇게 뜻이 됩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라고 하시는 but keep away from the devoted things. 그래서 온전히 바치고 so that you will not bring about your own destruction.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했습니다. Not taking any of them. Otherwise, you will make the camp of Israel liable to destruction and bring trouble on it. 그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trouble이 되지 않도록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것을 바친 물건에 대해서는 손대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19절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All the silver and gold and the articles of bronze and iron are sacred to the Lord and must go into his treasury. 여기서 article 하면은 법률
에서는 규약 그런 뜻이 됩니다. article 명사로서는 신문 잡지의 글, 기사, 명사로서는 합의서, 계약서의 조항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sacred 하면은 형용사로서 성스러운, 종교적인, 그리고 treasury 하면은 명사로서 treasury 재무부 라는 뜻도 있지만 명사로서 성 등에 있는 금고, 보고라고도 하지요. All the silver and gold and the articles of bronze and iron are sacred to the Lord. 은과 금과 동철 기구들은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라고 구별된 것이니 are sacred to the Lord. 성스럽게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고 and must go into his treasury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20절 말씀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When the trumpet sounded, the people shouted, and at the sound of the trumpet, when the people gave a loud shout, the wall collapsed. So every man charged straight in, and they took the city. 그래서 charged 하면은 형용사로서 대전한 큰 싸움을 말합니다. 형용사로서 또한 연설 등이 격한, 열정적인 트라지드 그리고 분위기 등이 강렬한 감동적인 정열적인 그런 뜻이 있습니다. So every man charged straight in. 그래서 그 백성들이 그 앞에 곧바로 나아가서 그 성을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And they took the city. 각각 앞으로 그 성에 나아가서 들어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함락하고 그 성을 모두 점령하여서 차지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대로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